혹시 훈제연어 언제 처음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곳에서 훈제연어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그때 충격은 진짜 말로 다 못했죠. 이게 노르웨이 맛이구나. 호텔 라운지 같은 분위기에서 훈제연어, 새우, 홍잎까지 무제한으로 먹던 이곳, 샐러드 바이 조상이죠. 벌써 25주년을 맞이한 빕스입니다. 해외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패밀리 레스토랑인데요. 수많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도 꿋꿋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빕스가 샐러드바로 대박이 난 건 맞지만요, 나중엔 태그라인까지 바꿀 정도로 스테이크에 굉장한 집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샐러드바를 더 선호했는데도요. 이 기업은 위기의 순간마다 굉장히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유가 있죠.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샐러드바의 조상 스테이크하우스 빕스입니다. 이 빕스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한 4배쯤 오른다면 뭘 하시겠어요? 일단 갖고 싶었던 것들 좀 지르고, 또 평소 먹던 것보다 더 좋은 걸 먹으러 다니고 그러겠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딱 30년 전쯤이 이랬어요. 80년대 초반 평균 가구 소득은 30만원, 그런데 10년 뒤인 90년대 초반에는 가구 소득이 120만원으로 급증합니다. 지금도 최저임금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진 않죠. 그리고 이때부터 가족 외식이란 트렌드가 생겨났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존재감으로 등장했던 게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전에 없던 새로운 메뉴들, 못 보던 인테리어, 어린이날 같은 때는 매출이 하루에 4천만 원씩 찍히고 입장하는데 2시간씩 걸리고 막 그랬어요. 오늘의 주제인 빕스도 이 시점에 등장합니다. 빕스가 처음 매장을 낸 게 벌써 25년 전, 1997년의 일입니다. 컨셉은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메뉴를 제공하자. 아무튼 이 빕스가 첫 매장을 좀 독특한 곳에다 냅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당시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강남에다 매장을 주로 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그리고 250석 규모의 주차 가능 대수는 70대. 빕스가 이런 곳에 이 정도 규모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왜 하필 등촌동일까요? 강서구 염창동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공항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빕스 등촌점도 이 공항대로 위에 있고요. 공항대로가 외식이랑 무슨 상관이냐 싶겠지만요, 2001년까지 김포공항은 국제공항 역할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항 이용객들을 위한 식당이 공항대로에 많이 생겨났고, 실제로 장사도 꽤 됐고요. 뉴스에선 여기가 뭐 레스토랑 벨트라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비용은 저렴했죠. 또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가족 신혼부부 세대가 많이 유입됐거든요. 최적의 장소라고 본 겁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이카 시대라고 하죠. 이게 외식붐과 겹치면서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도심 외곽에 있는 식당에 가는 게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뭐 땡땡가든 이런 대형 고깃집들이 생겨난 곳도 바로 이때고요. 가족이 보통 3-4인인 걸 생각하면 250석에 주차 70대라는 계산은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소득 증가, 가족 외식, 마이카 시대, 이 요소가 합쳐진 게 바로 빕스 등촌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납니다. 오픈 당시 매장 주위로 차들이 쫙 깔리고 경찰들까지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그랬대요. 등촌점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죠. 사실 한국에는 이미 외국에서도 날고 긴다는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많았는데요.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토종 빕스는 뭔가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당시 패밀리 레스토랑은 미국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을 그대로 들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굽고 튀기고 기름진 메뉴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빕스는 등장부터 야채를 매장에 쫙 깔아버립니다. 이게 꽤 대박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가져왔던 메뉴가 하나 있었죠. 훈제연어. 저도 이땐 훈제연어를 빕스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사실 훈제연어는 초기 빕스를 거의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어 가격이 지금은 전쟁 때문에 꽤 올랐지만 여전히 구하기는 쉽죠. 하지만 당시엔 한국에서 연어 구하기가 꽤 어려웠거든요. 연간 연어 수입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국내로 수입된 연어는 약 4만 2천 톤. 하지만 2006년엔 만 톤밖에 안 됐어요. 빕스가 장사를 시작했던 90년대 후반엔 만 톤보다 훨씬 적었고요. 연어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중반쯤부터니까 빕스가 20년 정도 빠르게 연어를 선보인 거죠. 훈제 연어 먹으러 빕스 간다는 이야기가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탄력받은 빕스가 그 뒤부터 연어로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빕스 고객들이 먹은 연어 무게만 만 200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훈제 연어를요, 따로 시켜 먹나요? 샐러드바에서 무제한으로 먹죠? 다른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를 보면 거의 단품 위주인데요. 여긴 샐러드, 베이커리, 수프바를 각각 넣고 이걸 마음껏 먹게 했어요. 충격받을 만했죠. 당시만 해도 괜찮은 퀄리티의 외국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은 호텔 뷔페를 빼면 없었거든요. 후에 선보였던 딸기 축제, 딸기 뷔페 같은 것도 사실 호텔 같은 곳에서 하던 이벤트였는데 빕스가 이걸 가져와서 활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빕스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호텔 뷔페와 경쟁할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이게 이 기업의 목표였죠. 아무튼 이 샐러드바 메뉴를 보면 야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은 1인당 야채 소비량으로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예요. 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 부분이 좀 부족했는데 빕스는 이걸 공략한 거죠. 이것도 사실 시기가 잘 맞아떨어진 거긴 한데요. 2000년대 초반 웰빙, 야채, 샌드위치가 트렌드로 올라오면서 건강식들이 인기를 끌었거든요. 사실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출발은 늦은 편이었지만 이런 차별화 덕분에 오픈 5년 만에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빅3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패밀리 레스토랑은 서서히 위기를 맞이합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요. 물론 빕스는 샐러드 뷔페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샐러드바의 인기를 본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샐러드 뷔페를 내놓으면서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졌죠. 빕스에도 샐러드바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 때인 겁니다. 이때 빕스가 집중한 게 바로 스테이크였어요. 사실 오픈 당시에도 스테이크를 팔았고 2005년에는 업계 최초로 냉장육 스테이크도 가져오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빕스가 하필 이때 스테이크에 공을 들였던 건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서양에서야 스테이크가 일반적인 메뉴지만 한국에서는 꽤 비싼 편이라서 먹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소득이 늘면 해결되는 문제죠. 90년대 초반 120만 원이었던 가구 소득은 2000년대 초반 2배 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니 외국처럼 스테이크 소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2008년에 등장한 게 바로 모두가 돌판에서 고기를 썰었던 얌스톤 스테이크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돌판 위에서 스테이크를 올려주면 즉석에서 바로 구워 먹는 거였는데요. 이게 보는 재미가 있어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이 성공을 기점으로 2010년 빕스의 정체성은 스테이크하우스로 바뀝니다. 이건 로고를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이전엔 Fresh Life Restaurant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다가 2010년엔 My No.1 스테이크하우스로 바꿔달았거든요. 샐러드바는 이미 경쟁자가 많으니 스테이크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거였죠. 2010년에 웨데이징 스테이크를 내놓으면서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예전에 빕스 문 앞에 가면 이렇게 웨데이징 냉장고를 설치해놓고 그랬죠. 2011년엔 업계에서 처음으로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내놨어요. 지금이야 이 드라이에이징이란 게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생소했는 데다가 프리미엄이란 느낌도 줬거든요. 이런 노력 끝에 빕스의 전체 매출에서 스테이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샐러드바에서도 주 메뉴급의 고기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BBQ 폭립, 이건 빕스의 훈제 연어급 히트 메뉴죠. 원래는 스테이크처럼 주문해 먹는 메뉴였는데요. 이때부터는 샐러드바에 두고 무제한으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이게 얼마나 잘 나갔냐면요. 소비자들이 매장에 가기 전에 전화해서 샐러드바에 폭립이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였어요. 그 결과 10년 넘게 꾸준히 팔리는 빕스의 대표 메뉴 중 하나가 됐고요. 자, 그런데 2010년대 초반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가 주춤하다 못해 침체기에 빠지는데요. 빕스가 이 시기를 무난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스테이크하우스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소비자들에게 어필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 샐러드바에서 멈춰 있었더라면 이 브랜드, 저 브랜드와 싸우다가 정체됐을지도 모르죠. 스테이크와 BBQ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주 고객 구성도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대학생이나 여성 고객들이 많았다면 스테이크 덕분에 남성, 직장인까지 끌어왔거든요. 그리고 독특했던 거는 빕스에 회식하러 가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는 여기서 회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기는 역시 회사 카드로 먹는 게 제맛이거든요. 자, 이때가 어떤 때냐. 당시엔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식 문화가 조금씩 변하던 시기였어요. 삼겹살에 소주, 이걸 벗어난 메뉴를 찾기 시작한 거죠. 당시 회사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식 장소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단체로 갈 만한 곳이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이런 곳을 찾다 보니까 빕스가 눈에 걸린 겁니다. 게다가 메뉴는 소고기. 취향대로 샐러드바도 먹을 수 있으니까 호불호도 크게 타지 않죠. 게다가 여긴 취할 때까지 술 마시는 분위기도 아니라서 술도 적당히 피할 수 있었고요. 여러모로 이때 당시 회식 장소로 괜찮았던 겁니다. 나중엔 빕스도 이걸 보고 프라이빗 룸 좌석을 따로 만들 정도였고요. 스테이크로 탄력받은 빕스가 이후로도 꾸준히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지금도 빕스의 프리미엄 스테이크로 꼽히는 이것, 포터하우스. 토마호크를 출시하고 2017년엔 한정판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출시합니다. 우리 완전 스테이크집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때가 스테이크하우스로서의 빕스의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준 때가 아닌가 합니다. 드라이에이징은 생고기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 숙성하는 건데요. 이게 시간, 습도, 온도, 통풍까지 계산해야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판매하는 빕스 매장은 전국에 약 20개. 이 매장에 매번 동일한 맛의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공급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 2019년에는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전면 리뉴얼하고 접시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대세를 막진 못합니다.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특색 있는 식당, 유명 셰프들이 하는 식당들이 인기를 얻거든요. 2010년 후반 들어서 빕스도 매장 수를 확 줄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빕스가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전략이 매장별 차별화,
근데 사실 패밀리 레스토랑이란 게 어딜 가나 똑같은 맛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건 좀 모험 아닌가 싶었는데요. 샐러드바 같은 굵직한 룰은 그대로 두되 매장별로 약간의 차별점을 뒀어요. 가족 외식이나 주부 모임들이 많은 곳에는 블렌딩 티나 디저트를 빵빵하게 채우고요. 뷔페 선호도가 높은 대학가는 고기나 해산물을 더 다양하게 채우는 방식으로요. 타겟을 더 뾰족하게 설정하는 거죠. 실제 이게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1997년, 빕스는 샐러드바, 또 훈제연어라는 차별화를 통해서 이 시장에 안착합니다. 그 다음은 다양한 스테이크들을 내놓으면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또 그 이후는 지역 특성 매장으로 변화를 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에는 빕스뿐 아니라 전국 오프라인 매장들이 위기를 맞습니다. 빕스도 이 상황을 벗어날 뭔가가 필요했죠. 이젠 매장에서만 손님 맞이하라는 법이 있나요? 2020년부터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전략을 잘 짠 건 배달과 동시에 간편식을 빵빵하게 채워놨단 거예요. 훈제 연어, 폭립,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같이 매장에서 먹을 수 있었던 메뉴를 집에서 먹을 수 있게 RMR로 내놨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을 좀 더 고급지게 리뉴얼합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에 스테이크 중심의 프리미엄 매장을 내놓으면서 힘을 준 거죠. 배달 간편식과 프리미엄, 다양한 고객을 잡을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빕스의 프리미엄 전략 중에서도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샤키토리 존. 샤키테리는 염장이나 훈연으로 만들어진 하몽, 프로슈터, 잠봉 같은 육가공품들을 말하는데요. 아직은 호텔이나 와인바 혹은 샤키테리 전문점에서 주로 볼 수 있지만 빕스에서도 이 샤키테리를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건 주로 와인 안주를 즐겨 먹는데요. 최근 와인 소비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 이에 맞춘 프리미엄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인이나 맥주도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빕스가 벌써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오픈한 그때를 떠올리면서 1997 스테이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빕스를 전성기 때부터 봐왔던 소비자로서 빕스의 경쟁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차별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과 브랜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존하는 존재들이니까요. 쟁쟁한 미국계 패밀리 레스토랑들과 붙어서 살아남은 이곳, 샤크트리 존과 같은 시도는 빕스의 새로운 훈제 연화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